일단 주문은 저 꼬리 도가니 찜 그리고 저희 꼬리 곰탕 두 개 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 한우 도가니 찜이 그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저희는 갈비찜 형식인데 매콤한 맛을 추가해서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요. 그래 느끼한 맛을 배제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빠가 지금 수술한 지가 지금 얼마 된 거죠? 나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남짓에 네, 그래서 이쪽이 무릎 수술 다섯 번 이쪽이 한 번 했거든? 이게 딱 나를 위한 메뉴야 저거. 그러니까 자, 드시면 됩니다. 요게 속골인 거죠? 꼬리. 네, 꼬리고 요쪽 부분이 도가니고 도가니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뭐죠? 도가니는 초에 뒷다리살 무릎 부분. 앞다리살은 안 돼요? 네네. 소 한 마리에서 등치가 이만큼 큰 소에서 도가니는 두 개 나와요. 네. 두 개 중에 반이구나. 네네. 와 진짜 크다. 몸에. 우와. 꼬리부터 하나씩 갖고 가고. 와, 근데 여기서 고소한 냄새가 그냥 살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구나. 울지 말고. 너무 부드러운데 오빠? 그래.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손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거의 뭐 간 참치에 참치 부스러지듯이 그냥 살이 그냥. 이거다. 꼬리 맛있다. 맵지도 않고 딱 좋네. 와. 와, 너무 많아. 요즘 내가 꼬리 잘 안 먹는 게 꼬리도 이제 언제부턴가 노동력에 비해서 먹는 게 별로 없어. 다. 맞아요. 그래서 안 먹는데 여기는 한번 뜯으면 그냥 쭉 달려오잖아. 살이 엄청 많네. 말해, 도가니 봐봐. 근데 진짜 크다. 진짜 무릎 도가니, 그지? 우와. 이거 도가니. 와. 아니 명태살 같네. 너무 커가지고. 이게 큰 거 먹어도 되나요, 도가니? 아 먹어 먹어. 나는 이미 버렸고 너네도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본 거 이거 문 줘야겠다. 너무 커가지고. 진짜로. 그지, 무 조린 거. 어. 이게 봐. 아니, 도가니 있어 있을 난 본 적이 없어. 장난 아니야. 진짜지. 진짜 도가니. 이것 때문에 작년에 도가니가 나갔나 봐요. 우산 한 번.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사장님, 흰밥에다가 그 네. 얼음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물 말아 먹고 싶어. 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네. 도가니랑 먹으려니까. 아, 그냥 미쳐버리겠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디 드릴까요? 예, 예. 여기 뜨거. 물밥 좀 드려요? 응? 물밥 안 드려? 먹고. 이게 뭔데 참 사람을. 짠지 싸. 이거 먹고. 이건 안 되냐? 반찬도 반파시네. 얼음 있어요? 얼음 드릴게. 얼음 똑같이? 네. 그냥 물이랑 이 밥 말았던 물이랑 또 맛이 다르잖아. 지금 숭늉 같아. 그지? 네. 아, 역시. 네. 이게 이런 건 먹을 줄 아는 애랑 먹어야 돼.
왕건이 하나 잡았다. 물 말아서 한 입 먹고 물 마른 밥이랑 잘 어울리는 거. 너무 잘 어울려. 이 집이야. 뜨거울 때쯤 밥 안 해. 그렇지 그렇지. 티포. 티포. 다리. 도원이 아프면 가야 돼. 어떻게 이렇게 나는 뼈가 여기 이렇게 다 찼지? 저 빼야겠네.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 돼. 그러네. 먹다 보면 다 먹게 되네 이게. 와, 여기 저희 집 우렁이 강된장이거든요. 여기서 우렁으로 쌈싸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걸로? 네. 우렁이 강된장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강된장은 저희가 안 짜게 하기 위해서 간장을 안 빼고 그대로 막장을 바로 만들어서? 예, 바로 만들어서 짜지 않고. 저희는 무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무요? 예. 여기 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고개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진 거예요? 네네, 고개 다 무예요. 좀 남녀노소 좀 부드럽게 짜지 않게 드시기 위해서. 아, 무로? 네네. 예. 예, 선호 하나 삼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밥 조금 넣으시고. 밥 넣고. 와, 우렁이가 되게 실하네요. 와, 소라네, 소라. 아, 진짜 안 짜다. 이거 그냥 밥 비벼. 밥 도둑이야, 밥 도둑. 와, 이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우렁 쌈장에서 이 우렁 이렇게 칠한 데도 그렇게 없거든요. 실해. 거의 소라야, 소라. 엄청 실해. 그리고 이 토독토독 터지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삼색이고 좀 주먹 같아. 이거 잘 어울려, 이거. 무랑 이런 거랑. 그냥 쌈에 턱 나가지고 주고. 와, 그거 맛있겠다. 강된장 비빔밥이잖아요. 이게 변형이 가능하네. 와, 밥 비벼 먹는 거 진짜 딱 좋다. 쌈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삼색나물 해가지고 같이 비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약간 돌솥 비빔밥 마냥. 오늘 밥을. 네.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져온다. 와, 이거다. 네, 이거다. 얇은 제육. 제육. 강된장을 조금 넣은 다음에 이건 진짜 고추 필요해. 얇은 거 하자라. 제대로 맵대. 그래, 이게 완성이지. 제육이 진짜 내공이 있는 게 얇아가지고 양념 다 뱄어요. 양념 싹 다 배어있고 이게 숙성을 이틀 하면 이르네. 양념이 겉돌지가 않아. 보들보들. 양념 소스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늘 밥 한 열 공기 먹겠는데? 밥도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 앞에 다 먹었네? 아, 너도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된장을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이게 무한 기도네요. 아니, 잘못됐어. 이걸 강된장을 시키면 밥을 다 먹고 또 밥 시키면 강된장이 남고. 아니, 안 맞아서 나도 밥이 남아서 이걸 더하는 거야. 회장님, 강된장 하나 추가해 주시고 김밥도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니, 잘못됐어. 이걸 강된장을 시키면 밥을 다 먹고 또 밥 시키면 강된장이 남고요. 역시 이 밥이다. 나도 아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아 일단 비벼놓고 시작입니다. 아 역시 비벼놓고 스타트. 야 넌 다르다. 아 희밥이 아 희밥이 진짜. 아 나 이런 거 또 존경할 수밖에 없지 또. 네, 반반으로 해가지고 고기. 아 요 마늘이 진짜. 요물 요물. 와, 너무 욕심부리셨는데요. 뭐야, 애초에 쌈밥 정식을 한 다섯 개 시켰어야 했어. 나. 누룽지 족발 준비해드릴게요. 와, 진짜 특이하다. 이런 비주얼을 본 적이 없어. 한 먹어보자. 어때? 야들야들? 야들야들 장난 아닌데? 이거 헤베베 해야 돼, 헤베베. 헤베베. 난 이것만 먼저. 이렇게 들고만 있어. 자자자. 이게. 족발 조금 카라멜 넣고 색깔 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향이 나거든요? 그런 거 없고. 한방향도 많이 안 나. 아 이거 쌈에 한번 싸볼까? 마늘 소스를 좀 넣어볼까? 마늘이네. 마늘이야? 마늘이야. 마늘 소스 좀 넣어야지. 아 근데 누린내가 없어. 고기 너무 부드럽다. 저거네. 잘 먹는다 너 정말. 콜라겐이 그냥 들어간다. 아 이거 완전 재밌어. 꽈리 왜 가냐 여기를. 진짜 재밌어.
어? 와 이거 진짜 신기한 차이였어. 뭐? 죽이랑 내 족발 살을 같이 먹어봤거든? 그냥 닭이야. 대박한 거잖아. 살코기를. 살코기를 죽이랑 같이 먹어. 죽이랑 같이 먹으면 약간 장닭. 어. 시골에서 갑자기. 시골에서 완전 가마솥에 끓인 족발은 아니야. 족발 아니야. 족발 아니야. 모를 것 같은데? 뭔지. 그래 모른다니까. 족발을 그냥 너무 족발로만 봤다. 이렇게 모든 음식에 어울린다는 거를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달달하고 뭘? 어? 이거를 하나 더? 이거 이거 죽. 죽을. 근데 불족발 먹어. 그래 불족발 먹어. 라면도 먹어봐. 있으니까. 어, 맞아. 음식 불족발 네, 나왔습니다. 요거는 야 불닭이 엄청 매운 거지. 네. 너 못 먹어. 한번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매운 거 못 먹다가 이제 많이 넣은 거지.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잘 먹는 거 같아요. 얘는 아, 이제 이 우리 쪽 수준이 아니야 얘는 보니까. 맛있다. 아 오빠 못 먹어요. 어떠세요 이거? 맛있다. 와 달콤하다. 매워? 네. 와 바로 와. 그 정도야? 많이 맵데? 이게 덜 맵지 않아요? 와 이거 혀가 얼얼하다. 나 끝났구나. 이런 게 계속 생각나. 아 매워. 와. 와. 야 너 뭐 네가 제일 잘 먹는다며 이제. 아 근데 진짜 매워요. 아유. 와 맛있게 맵다. 아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지. 넌 뭐야 갑자기? 넌 잠깐 딴 데 보고 있는데 왜 이래? 아 애들 너무 맛있게 먹죠. 안 매워? 매워. 매운 티가 안 나는데 너? 와 장난 아닌데? 야 근데 나 이렇게 한 접 먹기도 좀 그렇지? 네. 아 진짜 매워 진짜. 처음에 매운 게 10이었으면 두 번째 먹을 때 8이고 지금 먹으니까 지금 한 6까지 내려왔어. 이제 참아. 이 매운 음식도 기세야. 얘가 그냥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다 들고 씹으면 되는 거야. 야 이게 뭐 어떻게 매운 거야 이게. 하나 주마. 괜찮아 오빠? 걱정 안 했잖아요. 뭐야 몸을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왜 안 된다 했잖아요 오빠.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으면 그쪽 확 올라와. 아 진짜? 아 왜 그래? 아 간지러워. 뭐야? 나 그 젓가락에 있는 거 찍었는데 이렇게 매운데 진짜 매워. 와 너 진짜 독하다. 아니야. 즐겨봐 2채널.